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그럴 기능이세요. 어떻게 보면 H트랙. 스타리아하고 스타렉스는 그 사륜구동의 방식이 다릅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선택적 사륜구동이고, 그리고 스타리아는 항시 사륜구동입니다. 그래서 시곡길과 비슷한 길을 선택해서 오늘 주행을 한번 해봤고요. 그 주행한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떻게 봐서 항시 사륜구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9인승 같은 경우 4,500만원짜리 이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있는 유리창들이 이중유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실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문을 닫아볼게요. 자, 문을 닫은과 동시에 소음 비교해 보세요. 자, 캠핑을 하면서 실내에 있게 되면 한 요 정도의 소음이 들린다고 할 수가 있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실내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게 그 투어 제품은 벽면을 뜯어봤고, 아직 이 라운지 모델은 벽면을 뜯어보지 않았는데, 라운지 모델 아마 벽면에 흡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내가 우선은 많이 조용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손님 차들이 많이 입고가 먼저 되다 보니까, 저희 거보다 먼저 되다 보니까 저희 거를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는 순서가 지금 뒤쳐져서 차에 대한 인식들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실 영상은 실시간으로 바퀴 어느 정도의 구동을 보내주느냐가 나와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년 만에 풀체인지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골격을 가진 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이런 차들이 나올 때는 6개월 이상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되고 구입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야 뭐 어차피 이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개발도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 보신 후에, 그리고 자잘한 유격 부분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나오는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스럽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타렉스를 보면서 좀 놀랬던 건 뭐냐면 회전 반경이었습니다. 회전 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전 반경이 그 유턴을 하는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차를 갖고 골목길을 움직이는 거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인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도 많고, 이게 조금 큰 차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로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상상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H트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4륜이에요. 동력 부분들이 배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가게 되면 저 각 바퀴에 대해서 동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륜구동으로 가다가, 그리고 출발할 때나 이럴 때 동력을 네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거의 동력을 전륜으로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가속을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저렇게 전륜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력 배분을 바퀴마다 하거든요. 그 사륜구동 버튼이라고 착각했던 게 저게 락장치거든요. 그 사륜구동 락장치에 대한 스위치였고, 상시 사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부러 4륜이나 2륜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실 곳은 조금 있으면 재개발이 되는 그 동네거든요.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입니다. 이런 언덕길에다가 과속방지턱까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코스를 지나가 볼게요. 아무래도 캠핑을 다니다 보면은 진짜 많은 그 골목을 다니게 되거든요. 좁은 길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커졌지만 스타렉스보다는 민첩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주행감도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이 오토홀드 기능이 서 있는 동안에 그전에는 피에다 놓든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든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 고급차에 외주차에만 있었던 오토홀드 기능이 이 스타리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지를 하게 되면 발을 떼어놔도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그때 차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그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너무 편해졌고, 그렇지만 이 차를 타다가 또 나중에 스타렉스를 다시 타라고 그러면은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타렉스도 타고 이 차도 타고 두 개를 다 타면서 지금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 차는 정말 운전하기가 스타렉스 타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SUV 타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스타렉스를 오래 운전했던 사람은 이 차가 굉장히 편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앞차가 출발을 했죠. 앞차 출발한 곳. 아직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이 제 차를 관심 있게 봐서 저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가리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저게 뭐냐고. 중년층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이제 하얀색이다 보니까 스타렉스보다 스타리아는 하얀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검정을 많이 타고 다니시고 회색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스타리아에서는 회색 차량보다는 저희한테 입고되는 차량을 보니까 어두운 색 계열, 까만색이나 짙은 남색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저는 하얀색을 선택했습니다. 뭐 하얀색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 나를 못 보면 제 안전장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딴 사람이 날 잘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안전 때문에 이렇게 안전 때문에 하얀색으로 뽑았습니다. 유리창 뿌리는 것도 그전보다는 입자가 되게 아주 분무를 하는 게 더 가늘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미스트라고 하는데 그전보다는 좀 입자가 이 분무를 하는 입자 자체가 좀 가늘게 그렇게 나옵니다. 가습 감지카드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좁은 골목길이니까 여기 어떻게 봐서는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런 길을 많이 다니시게 될 거예요. 이런 길을 좁은 길들을 마을에 뭐 곳곳에 있는 이런 길들을 다니시게 될 겁니다. 언덕도 있고 뭐 과속반수턱도 있고 이런 길들을 많이 다니게 될 겁니다. 지금 도 재개발 지역 산길을 지금 꼬불꼬불 된 길을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차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이 언덕을 엔진 소리가 이 정도로 조용하게 나올 정도로 우웅 거리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 핸들링도 그렇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저는 그 과속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다니는 거나 이런 거 골목길을 다니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핸들링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4조를 놓게 되면 핸들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핸들링이 정말 많이 무거워서 핸들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잘 돼 있으니까 위에 올라오니까 경치가 좋죠. 딱 이런 길들을 갈 때 스타렉스로 할 때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감이 있어서 괜찮은데 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삑삑삑 이 나뭇가지를 보고도 삑삑삑 하는 감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어라운드뷰가 있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얼마큼 있는 건지 어떤 게 있는지를 내리지 않고 봐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360도 어라운드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아주 부드럽게 넘어들어요. 이 동기경과장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그 SUV의 느낌이 더 강해졌다는 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금 좀 심한 그 방지턱을 갖다가 좀 세게 넘어봤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범퍼스톱에 닿는 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은 이전 차량이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곳인데 여기 뭐 여러 이권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예. 뭐 항상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 이런 데는 항상 자기네들의 이권들이 나름대로 다 셈법을 가지고 이권들이 개입돼 있어서 자 보시면은 옛날 공장에서 사이를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자 이렇게 좁은 골목이죠. 좁은 골목들은 다니시들이 놀러 다니시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길을 지나야만 좀 여유 있으면서도 한적한 그런 곳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가야지 또 경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연색으로 과속 방지 카드 있습니다. 자 이런 좁은 골목들을 갈 일이 되게 많아지죠. 못 올라갈 정도의 그런 힘은 아닙니다. 이 정도 언덕들은 나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돼요. 이리 가실 거예요? 아, 예. 아, 막혔어요. 아니, 이리로 갈 거예요. 아, 예. 안 막혔어요. 예.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좁은 길 다닐 때는 이게 뭐 때문에 삑삑거리는지를 몰라요. 이 작은 풀 같은 거 나뭇가지들 이런 게 있어도 삑삑거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삑삑거리는지 몰라서 상당히 운전하는데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란듀브로 이제 그게 뭔가 실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스타렉스 볼 때 아 어란듀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막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란듀브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리승을 해보는 거죠. 이거 뭐 어라운드뷰는 옛날보다 정말 해상도가 너무 좋아져서 외제차보다 현대자동차의 이 어라운드뷰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정상까지 올라와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도 물론 스타렉스도 이런 좁은 길들을 다니는데 이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좁은 길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에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 핸들이 무겁다 보니까 좀 여자분들은 이런 길 다니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스타렉스를 좀 운전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뭐 부드럽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손으로 핸들링을 하더라도 무리 없는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전하는 동안 지금 4중 구동 배분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갈 때는 동력 배분을 하지 않죠. 동력 배분을 하지 않는데 지금 저거를 나중에 확대해 보면은 아마 동력 배분을 계속 하는 모습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4중구동, 상시 4중구동이라는 거, 그게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가 상시 4중구동, H트랙을 적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4중구동의 방식이 스타리아하고는, 스타렉스하고는 다르다. 4중구동이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게, 스타렉스는 4중구동을 놓고선 다니게 되면, 이런 일반 도로에 4중구동을 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반경도 되게 넓거든요. 이 차는 회전 반경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인가 보니까 4륜 구동 방식에 다르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를 비포장 도로를 했을 때 이렇게 골목길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과속 방지턱은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타렉스 오래 끌었던 분들은 이 과속 방지턱 이거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과속 정말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제가 1500만 원 더 비싼 차를 사면서도
이 과속방지턱까지의 과속방지턱 옛날하고 비슷했다 그러면 승차감까지 비슷했다 그러면 정말 돈 없다는 돈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덜 드는 이유가 이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뭐 주행하는 것도 승차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라든가 자동 주행 기능들 이런 거 계산 생각해 보면은 아 그 정도 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 정도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돈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능으로 제가 아 그러면 이만큼 더 받을 수 있겠다 뭐 좀 더 자유계 주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완벽했다 그러면 4,5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받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봐야 뭐 벤츠가 이 시리즈 제일 저렴한 게 한 6,500 정도 하니까 2차는 4,500이잖아요. 근데 뭐 2차에다가 더 완벽한 성능을 넣었다 그러면 6,000 정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4,500에 이 정도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차 한 대로 캠핑과 자가용을 겸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